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secure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수도 랜덤 펑션, 뭐 퍼뮤테이션 이런 걸 얘기하면서 secure 수도 랜덤 펑션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다가 말았죠. 그래서 자, secure 수도 랜덤 펑션은 뭐냐면 뭐 secure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처럼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랜덤 펑션. 랜덤 펑션은 뭐냐면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주어지면 펑션이란 건 이건 매핑이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주었을 때 출력으로 하는 매핑인데 이게 하나의 펑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아무렇게나 될수 있는 거. 어떤 조합이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게 랜덤 펑션이에요. 슈도 랜덤 펑션은 키가 있는 거예요. 키가 하나 있어서 이 키에 따라서 매핑이 정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입력이 4개고 출력도 4개예요. 그러면 가능한 함수의 가지의 수는 몇 가지였죠? 4의 4승 가지였죠. 첫 번째 게 4가지 경우이고 두 번째도 4가지, 세 번째도 4가지. 만약에 이게 그냥 X계다. 여기는 Y계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예요? 네, 답이 여기 밑에 있죠? 슬라이드 있죠? 네. 자, 첫 번째 X에 있는 첫 번째가 갈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Y가지가 있겠죠? Y가지가 있고 두 번째 두 Y가지가 있죠? 이런 게 모두 몇 가지? X개가 있겠죠? 이런 게 X개. 이게 X개예요. 따라서 Y의 X승계. 요만큼의 가지의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N개다. 여기도 N개다. 그러면 N의 N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뽑았을 때 임의로 나올 수 있는 건 M의 M승가지. N의 N승가지가 돼요. 자, 슈도 랜덤 펑션은 그 중에서 일부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키의 길이가 n비트예요. 키의 길이가 n비트. 그럼 모두 몇 가지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2의 n승가죠. n의 n승과 2의 n승비가 누가 더 커요? n의 n승이 훨씬 크죠. 그래서 슈도 랜덤 펑션은 사실은 전체 가능한 함수 중에서 굉장히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듯이 전체 가능한 함수 이걸 우리가 랜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중에 하나 뽑는 걸. 근데 슈도 랜덤 펑션은 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펑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사이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펑션 하나 뽑힐 수도 있고 여기서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함수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슈도 랜덤 펑션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secure라고 얘기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pseudorandom 펑션의 분포랑 랜덤 펑션의 분포가 비슷하면 구별이 잘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secure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랜덤 펑션 in 펑션 xy 랜덤 펑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임의의 함수를 하나 뽑은 거예요. 그게 진짜 임의로 뽑은 건지 아니면 키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건지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secure random pseudo random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secure random 펑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시큐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랑 다른 점은 시큐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시큐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공격자가 뭔가 하나를 보지요, 숫자를 보고 얘가 랜덤에서 온 건지 슈도 랜덤에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만든 건지 구별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한테 딱 하나의 값을 줘요. 그렇죠? 이 하나의 값을 주고 얘가 맞추는 거예요. X가
이거 그냥 랜덤에서 만들어진 건지 또는 슈도 랜덤에서 만들어진 건지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우면 그럼 우리가 시큐어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슈도 랜덤 펑션에서는 하나가 아니죠. 펑션이니까. 슈도 랜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한테 뭘 주어지는 거예요? 어드레스한테 펑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펑션이란 거를 어드레스한테 주어지는데 어드레스가 펑션을 뭐 어떻게 가져요? 할 수가 없죠. 펑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매핑이잖아요. X가 주어지면 Y로 가는 매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어드레스가 이 펑션의 값이 뭔지 물어봐요. 그래서 펑션의 값, 뭐 F1 값, F2 값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요. 이제 여러 개 가지는 거예요.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이걸 다 보고 나서 아, 이 값을 쭉 봤더니 얘는 랜덤 펑션으로 만들어진 함수야. 또는 슈도 랜덤 펑션에서 만들어진 함수에서 계산된 값이야. 이걸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와 슈도 랜덤 펑션의 차이점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하나만 공격자한테 주는 거고 슈도 랜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한테 여러 개의 함수의 값을 주는 거야.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여러 입력에 대한 값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니까 저게 뭔가 좀 상관이 있죠. 우리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무슨 사이퍼 할때 배웠었어요?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사이퍼는 키를 몇번쓸수 있었어요? 한 번만 쓸수 있었죠. 그래서 어드버서리 공격자한테 우리가 한 값만 줬죠. 두 값을 주면 어드버서리 구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슈도 랜덤 펑션 같은 경우는 어드버서리 몇 개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많이 줘도 제가 구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키를 여러 번 써도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슈도 랜덤 펑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슈도 랜덤 펑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키를 여러 번 쓰는 인크리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인투이션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격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공격자가 있어요. 여기 어드버서리가 있어요. 어드버서리가 여기 이제 이쪽이 챌린저예요. 오른쪽이 챌린저. 챌린저가 여기로 봅시다. 공격자가 있고 여기 챌린저가 있는데 챌린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뭘 하냐면 랜덤 펑션, 그러니까 랜덤 함수들 그 안에서 그냥 랜덤으로 함수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슈도 랜덤 펑션 중에서 함수를 하나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뽑겠죠. 그래서 함수를 랜덤으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키를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속에서 하나를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뽑았어요. 챌린저가. 그러면 어드버서리는 뭘 하냐면 입력 값을 물어봐요. 챌린저한테. 그럼 챌린지가 답을 하겠죠. 뽑은 함수에 대해서 뭐 1을 물어보면 F1이야. 이름을 F2야 이렇게 답을 해요.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뽑은 다음에 이렇게 쭉 답을 받은 다음에 어드버서리가 이 뽑은 함수는 슈도 랜덤 펑션에서 뽑힌 거야 또는 랜덤 펑션에서 뽑힌 거야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공격자가 성공하는 거야. 이해 돼요? 차이점이 공격자가 여러 번 함수의 값을 물어볼 수 있다. 함수는 바꾸면 안 돼요. 한번 정하고 나면 챌린저는 한번 처음에만 한번 딱 선택하고 뽑은 다음부터는 공격자가 물어볼 때마다 같은 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1을 또 물어보면 똑같은 값이 리턴돼야 돼요. F1을 물어보면 F1을 리턴하고 또 1을 물어보면 또 F1, 똑같은 값이 리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우리가 시큐어한 슈도 랜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은 그냥 원투원 펑션이면 퍼뮤테이션 다 똑같아요. 퍼뮤테이션은 퍼뮤테이션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지의 수를 지금 x가 n개가 있고 y가 n개가 있어요. 가능한 한 모든 함수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였죠? n의 n승이었죠. 그러면 가능한 모든 1대1 대응은 모두 몇 가지?
M팩토리죠. 첫 번째가 N개, 두 번째는 N-3개. 이렇게 쭉 M팩토리. 그래서 퍼뮤테이션은 좀더 적죠? 네, 적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N승보단 크죠? M팩토리를. 자, 그래서 시큐언 슈더 랜덤 펑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는 시큐언 슈더 랜덤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이제 G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 G는 시큐어한 슈도 랜덤 펑션일까? 맞춰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죠? G라는 함수는 K 값을 따라서, 자, 이건 키죠? K는 키예요. 키고. 자, 입력이 0이면 출력이 얼마? 키에 상관없이 입력이 0이면 무조건 0. 0이 아니면 그냥 F값. 그래서 F는 시큐어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를 시큐어해요. 그렇죠? 0인 경우는 무조건 0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G는 랜덤일까요? 랜덤 펑션일까요? 시큐어한 슈도 랜덤 펑션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응? 자, 1, 2, 3번 중에 답은? 자, 왜 고배를 가능하여 쉽게? 애플은 상관없어요. 애플은 시켜다 했으니까 상관없고. 자, 뭐만 하면 되냐? 어드버서리가 함수가 얘가 챌린저 뽑았죠? 뭔가 함수를 뽑았는데 얘가 슈도 랜덤에서 뽑은 건지 진짜 랜덤인지 그것만 구별하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드버서리가 얼마를 물어보면 돼요? 챌린저한테? 네, 0 값을 이밸리에이션해서 달라고 해요. 만약에 얘가 진짜 랜덤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뭐 그냥 랜덤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0이 날 확률은 극히 낮겠죠. 만약에 챌린저가 슈드 랜덤 펑션에서 뽑았으면, 그러니까 G로 계산한 값을 리턴하면 무조건 0이죠. 그렇죠?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시큐어하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건 뭐냐? 어드버서리가 아무 값이나 물어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물어봤을 때 아무 값이나 물어봐도 어드버서리 공격자가 구별을 못해야만 안전하다. 라는 거예요. 됐죠? 사실 인크립션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대부분의 문장에 대해서는 인크립션 할때 디크립션 못 하는데 만약 하나는 디크립션 할수 있다. 그럼 이건 시큐어할까요? 우리는 시큐어하지 않다라고 정의할 거예요. 하나라도 디크립션 그냥 할수 있으면. 그게 이제 랜덤과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걸로 구별을 정의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슈도 랜덤 펑션과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상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의 차이점은 슈도 랜덤 펑션은 키랑 뭘 입력을 해요? 뭔가 입력이 추가적으로 있죠.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K만 주죠. K만 주죠. 그게 차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게 뭐냐면 슈드 랜덤 펑션이 시큐어하면 시큐어한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시큐어한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시큐어한 게 있으면 얘도 시큐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슈드 랜덤 펑션한테 0을 물어봐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은 뭐랑 비슷해요? 랜덤 값이겠죠? 한 값이 나왔어요. 1을 물어보면 또 랜덤이겠죠? 또 랜덤. 그냥 계속 붙이면 되겠죠? 그 임의 길이의 값을 만들 수가 있죠. 임의의 랜덤 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사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들냐면 FK0 이렇게 하면 얘는 랜덤이랑 거의 똑같겠죠?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얘는 랜덤 함수랑 똑같은 거고 거기에 0을 하면 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 값이고, 얘도 랜덤 값이고. 이쭉 이어붙이면 임의 길이의 랜덤 값을 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pseudorandom 펑션이 있으면, CQ한 pseudorandom 펑션이 있으면 CQ한 pseudorandom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pseudorandom 펑션을 CQ하게 만들었으면, 그런 게 있다면 걔를 이용해서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 수 있어요?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려면 CQ한 pseudorandom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CQ한 pseudorandom 제너레이터는 pseudorandom 펑션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CQ한 pseudorandom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Q한 pseudorandom 펑션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건 CQ한 pseudorandom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뭐 살사 20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pseudorandom 펑션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seudorandom 펑션을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블록 사이퍼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pseudorandom 펑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주어지면 얘는 마치 랜덤 박스처럼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 랜덤한 아웃풋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출력의 길이가 딱 고정돼 있죠. 일반적으로 펑션은 출력의 길이가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마치 블록 사이퍼처럼 동작을 해요. 우린 뭐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 슈드랜덤 펑션의 알고리즘을 뭐가 있을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1970년대 만들어진 DES, Data Encryption Standard를 배울 텐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인크립션은 디크립션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블록 사이퍼라고 하는 건 인크립션, 디크립션이 있고 여기에 키가 있고 똑같은 키가 적용되고, 입력이 MBC 들어가면 출력도 MBC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블록 사이퍼고, 트리플 데스 같은 경우는 데스를 세번쓴 거고, AES가 요즘 쓰는 거고, 대충 128비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체적인 알고리즘은 키가 있으면 키를 늘리고 나서 뭔가 라운드 펑션이 있어서 걔다 계속 적용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두 개만 알면 되죠. 키를 어떻게 확장하느냐, 요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라운드 펑션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그러면 블록 사이퍼를 다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봅시다. 자, 데스 역사. 데스 역사는 1970년대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콜을 했었죠. 미국의 암호 관련된 단체에서 리스트에서 콜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 개들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스로 채택이 됐던 거야. 그래서 키의 길이는 56비트짜리였고, 그다음에 쭉 하다가 한 2000년, 1997년도에 사실 키가 짧죠. 56비트라서 뭐 이런 공격 저런 공격 막 하다가 97년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 많이 쓰면 그냥 깨졌어요. 처음에는 이틀 걸렸고, 그 뒤에는 뭐한 2시간 이렇게만 다 깨져가지고, 결국 2000년대 새로 콜을 냈죠, 리스트에서. 그래서 더 안전한.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 린델 알고리즘이 나왔고, 얘를 채택하고 이름을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건다 AES를 디폴트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요거 이제 디자인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디자인한 사람은 호스트 파이스텔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제안했냐면, 파이스텔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데스는 파이스텔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블록 사이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스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데스는 좀더 자세히 배우고 AES는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데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스텔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파이썬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비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고 뭔가 함수를 적용시키고 XOR하고 크로스하고 이걸 이제 하나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한 라운드. 또 이게 또 하나 더 나온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거를 몇 번? 이걸 16번. 이게 패스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써 있지만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는 깨먹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데스는 데이터 입력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기억나요? 64비트. 64비트. 그래서 64비트를 우리가 써보면 64비트가 있어요. 자, 이 64비트를 두 개로 쪼개요. 30비트, 30비트로.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왼쪽을 레프트라고 부를 거고 오른쪽을 라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각각은 30비트.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라이트 비트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라운드의 값을 만드는 건데 그 다음 라운드의 값을 만드는 건데 그 다음 라운드도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값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왼쪽 값을 집어넣어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0 값에다가 뭔가 함수를 적용을 시켜요. 이거는 함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뒤에서 볼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키가 들어가요. 키가 있고 이 키를 적용한 함수를 계산을 해서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32비트를 넣으면 키랑 막 계산해서 뭔가 30비트 값이 나올 거예요. 30비트가 쭉 나오면 이 32비트랑 이게 32비트고 여기 레프트에 있는 값을 두 개를 XY요. 그다음에 이 값을 라이트다 저거다. 이게 한 라운드예요. 이걸 그냥 계속 16번 하면 그게 인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뭐 따로 또 써보면 레프트가 있고 i-1번째 레프트가 있고 i-1번째 라이트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 라운드에 해당되는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이 있는데 요 값은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함수를 i 번째 뭐 키를 넣어가지고 적용을 해서 나온 값을 XY를 두 개를 해가지고 array에 넣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li는 얼마예요? 라인은 R, i-1이죠. 그대로 카피하는 거니까. R라인은 li-1이랑 fi 함수를 적용하는 거죠. k가 들어갈 수 있지만 k가 R, i-1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렇게 계산해서 쭉 내려가면 계속 반복하면 인크립션이에요. 자, 거꾸로도 갈수 있을까요? 밑에 걸 알면 위에 걸 계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li, ri를 할 때, ri-1은 뭐예요? 밑에 걸 알아요? 밑에 걸할때 위에를 계산할 수 있나요? 할수 있죠? ri-1은 li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될건 li-1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넘기면 되죠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R I X O R F I R I-3인데 R I-3 뭐랑 같다고요? L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값이 있으면 위에 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계산해 보면 인크립션, 밑에서부터 위로 쭉 가면 디크립션. fi 값을 만약 우리가 안다면, 함수 fi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거는 이제 키에 따라 달라지겠죠. 키를 안다면 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밑에서도 다 계산할 수 있죠. 함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인크립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할 수도 있고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퍼뮤테이션이죠. 퍼뮤테이션. 함수가 아니라 퍼뮤테이션이죠. 그래서 입력이 주어지면 막 출력이 나오는데 거꾸로 출력이 주면 다시 입력을 계산할 수도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게 파이스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애플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잘 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애플을 만드는 방법만 잘 정의하면 그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 정리한 걸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라운드를 적용을 한 게, 여기로 가면 인크립션, 여기로 가면 디크립션 되는 거지. 그리고 자, 뭐 클레임 이거 인버스로 구할 수 있다. 앞에서 봤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디크리션도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XOR하고 F 적용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파이스텔 네트워크이라고 불러요. 파이스텔 네트워크이고, 파이스텔 네트워크에서 이제 F를 좀 다르게 하고 키를 다르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인크립션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파이스텔 네트워크 그대로 쓰고 F 함수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키를 길게 하면 안전한 걸 만들 수 있고 그런 베리언트도 꽤 있는데 꽤 있어요. AS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게 되는 건다. 자, 그러면 파이썬 네트워크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쓰면 CQ한가? 잘 모르겠죠. 만약에 여기 조그만 F들이 있었죠, 이거 F. F들. 이 F들이 시큐어한 PRF면 시큐어한 그러니까 저 함수가 랜덤하고 구별이 잘안 되면 F가 속에 있는 F들이 그러면 3라운드 파이스텔 네트워크 3라운드 3번 이상 더 적용한 거죠. 라운드를 3번 이상 파이스텔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얘는 시큐어한 수두 랜덤 퍼뮤테이션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85년대. 무슨 얘기냐면 F라고 하는 건 파이썬 데이터랑 상관없죠. 스몰 F는. 저런 게 만약에 시큐한 게 있어요. 수두 랜덤 펑션이. 그러면 수두 랜덤 펑션이 있으면 수두 랜덤 펑션은 근데 인버터블 하지 않죠. 디크립션 가능한 건 아니죠. 함수니까. 이걸 가지고 파이썬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이렇게 퍼뮤테이션 파이썬 네트워크는 퍼뮤테이션이었죠. 왜냐하면 디크립션 가능하니까. 파이썬 네트워크를 하는데 3라운드 이상만 하면 3라운드 이상만 하면 그러면 CQ한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 자, 왜 3라운드일까? 2라운드면 그럼 CQ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2라운드면 CQ하지 않아요. 자, 그건 여러분이 해보겠죠. 숙제로 아마 죽을 거예요. 2라운드 라운드를 두 번만 했을 때는 시큐어하지 않아요. 예제를 보여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아마.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파이스텔 네트워크를 데스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번 쓰고 있고, 자, 데스 16라운드 파이널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64비트가 들어오면 뭔가 뭐 아예 여기 이제 IP라고 하는 건뭐 약간의 전처리 기능 정도로 생각하고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성능도 거고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파이널 네트워크에 보면 함수들이 있었죠. F들이 쭉 있어요, 라운드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16개가 있어요. 각 라운드마다 함수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F1부터 F16이 있는데, 이 함수들은 당연히 키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겠죠. 그래서 이 함수들은 키에 따라서 바뀌는 키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키가 라운드마다 다 달라요, 키가. 근데 요 데스는 키가 몇 비트였어요? 56비트죠. 그런데 라운드 펑션에서는 키가 몇 비트여야 될까요? 몇 비트를 쓸까요? 라운드 펑션을 보면 입력이 몇 비트짜리였죠, 이게? 이게 아마 32비트죠. 32비트죠. 한쪽만 쓰니까. 64비트 중에 한쪽만 F를 적용하잖아요. 키도 아마 키는 얘가 48비트일 거야. 이제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48비트. 그래서 56비트인데 48비트를 만드는데 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일부를 떼서 계속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그냥 키 익스펜션 알고리즘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뭐첫 번째 라운드는 56비트 중에서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를 모아가지고 48비트 만들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 56비트 중에 요거, 요거, 요거 모아서 만들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익스펜션 알고리즘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걸 따르면 돼요. 그대로 따르면 되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F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것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올 텐데, 이 FI를 라운드마다 어떻게 만들지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kid F 함수, 키가 들어오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kid 함수는 입력은 몇 비트? 32비트. 출력은 32비트. 키는 48비트. 이렇게 입력이 들어옵니다. 32, 48, 출력 3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려볼게요. 입력이 32비트. 근데 키는 몇 비트? 48비트. K이고 왼쪽은 X 값이겠죠. 이제 키랑 메시지랑 이제 막 섞을 거거든요. XOR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키가 길이가 안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안 맞으니까 처음에 뭘 해주느냐? 그냥 익스텐션을 해줘요. 익스텐션은 뭐냐면 그냥 카피해서 좀더 늘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정해져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뭐 32비트 중에서 이만큼 카피하고 뒤에 몇 비트 더 카피해가지고 뒤에 더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48비트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익스펜션은 특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둘다 48비트예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XOR 하고 싶죠. 네, XOR을 해요. XOR을 해야죠. XOR을 하면 48비트가 나와요. 그렇죠? 이 키드 펑션의 F, 대문자 F, 요거 어떻게 소개 생겼는지 보는 건데, 어쨌든 X를 익스텐션해서 KI랑 XOR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뭔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출력은 몇 비트? 32비트, 30비트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8비트를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8개로 쪼개요. 자, 48을 8로 나누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6비트 단위로 쪼개요. 여기 6비트.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이렇게 쪼개요. 아, 6비트.
이렇게 하고 나서 자, 6비트북 8개죠. 여기에 뭔가 이제 테이블을 적용을 시켜요. 테이블도 정해져 있어요. This one. 이건 다 그냥 테이블 표가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죠. 이 테이블은 아마도 CIA 같은 데서는 열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키를 몰라도 뭐 이렇게 의심도 했었어요. 여하튼 밝혀지지 않고 끝났어요. 더 이상의 데스를 안 쓰니까. 자,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볼 거예요. 테이블이 8개 있어요. 자, 테이블의 출력은 몇 비트여야 될까요? 8개를 쭉 모았을 때몇 비트가 돼야 돼요? 32비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32비트. 32비트가 되려면 출력은 몇 비트? 네, 48에 32. 그래서 이건 4비트씩. 그래서 각각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입력이 6비트, 출력이 4비트짜리 그냥 테이블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뭐 퍼뮤테이션 좀 약간 섞는 거 비트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섞는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퍼뮤테이션도 그렇게 한 다음에 출력이 나와요. 왜 이렇게 섞느냐? 섞을수록 공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좀 섞고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뭐 위치를 이제 서로 바꾸는 거죠. 26비트, 26비트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데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데스는 파이스트 네트워크 모양을 알면 되고 그 안에 스몰 f가 있었는데 k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만 몰라요? 네, s만 알면 되죠. 이걸 이제 s박스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테이블 보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박스 모양을 보면 지금 보면 S1, S2 해가지고 막 여러 개 있죠.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저런 테이블, 두 번째는 또 다른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도 여러 개 있어요. 8 곱하기 16만큼. 그거 얼마죠? 그만큼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모양을 보면 입력이 6비트고 출력이 4비트예요. 입력이 6비트니까 모두 몇 가지 경우죠? 2에 6승이니까 64개. 64개가 있고. 그러니까 64개 어레이가 있는 거예요. 쭉 어레이가 있고 이게 0부터 63까지 있고 이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몇 비트? 4비트짜리가 64개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어레이로 쭉 쓰면 되는데 좀 사람이 보기 좀 불편해서 밑에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써놓은 건데 실제 프로그램을 쓸 때는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011101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 그럼 출력이 얼마? 여기 보면 아우터 비트라고 했으니까 여기 처음에 두 비트가 이거고 나머지 네 비트가 이거예요. 011101 그럼 여기죠. 그래서 출력이 1001.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 00000000 그럼 출력은 얼마? 예, 0010. 그다음에 11 1011 그럼 얼마예요? 출력이? 11 11 1011 1011 요거죠? 그러니까 1001. 그래서 당연히 입력의 크기가 출력보다 크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기죠, 출력이. 생길 수 있어요. 저런 S박스가 쭉 있고 저거 어떻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냥 책에 저렇게 적혀 있어서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때문에 저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사 다 배웠어요. 간단하죠? 네, 파이스텔 네트워크, 그 다음에 F, S박스. 그세 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택도 있고 한데, 이건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가고,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AS로 넘어가 보세요. 자, 데스. 얘는 슈드랜덤 퍼뮤테이션이에요? 슈드랜덤 펑션이에요? 네, 슈드랜덤 퍼뮤테이션이죠. 슈드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뭘로 만들 수 있죠? 기본 개념이 파이스텔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죠. 자, 얘가 CQ하려면 뭐가 CQ하면 돼요? 얘가 속에서 사용하고 있죠. 뭘 사용해요? 뭔가 펑션을 사용하고 있죠. 걔가 CQ한 펑션이면 되죠. 그래서 CQ한 펑션이 있으면 슈더랜덤 펑션이 있으면 그러면 파이스텔 네트워크를 쓰면 우리가 CQ한 슈더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사실 데스였죠. 자, AS는 이제 다른 형태의 블록 사이퍼예요. 한번 봅시다. 역사를 잠깐만 봅시다. 역사는 97년도에 시작을 했고, 15개 정도 나왔었고, 마지막 5개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인 린델을 뽑아서 AS로 정의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 AS를 쓰고 있고, AS 같은 경우는 입출력은 128비트고, 키는 뭐 128비트부터 256비트까지. 공상에 있다. 자, AS는 파이스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섞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가 있고, 데스는 라운드가 몇 개? 16개. 16라운드죠. 자, AS는 10개예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기본적으로 데스 보면 입력이 있으면 키랑 XOR 했죠. 얘도 똑같아요. 그건 다 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자, 키랑 XOR을 해요. 키도 당연히 각 라운드마다 키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키가 있으면 그걸 키 익스펜션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라운드 키로 만들겠죠. 그래서 저 원래 주어진 키에서 일부를 뽑아 가지고 섞고 뽑고 막해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인풋이 뭐 128비트. 키도 128비트, 라운드 키도 128비트. 그래서 이두 개를 XOR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 뭔가 이를 Substitution 레이어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Substitution 레이어인데 뭐냐면 레이어. 이건 그냥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다른 값으로 그냥 매핑해주는 테이블이고, 그냥 정해져 있다 보면 돼요.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데스는 저 S박스라는 매핑 테이블이 그냥 주어져 있었죠.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고. 근데 얘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매핑 테이블이에요.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좀더 복잡하고, 테이블라는 게 훨씬 쉽긴 해요. 그래서 뭔가 비트가 들어오면 출력이 비트로 나가는. 그런 거라 보면 돼요. 자, 이 S들은 입력이 몇 비트고 출력이 몇 비트일까요? 전체가 128비트인데 S가 8개가 있어요. 네, 16비트. 16비트가 들어서 16개가 나오는 매핑 테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16비트면 이게 16승까지잖아요. 사실 속에서는 더또 잘게 쪼개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16비트가 들어오면 16비트가 나가는 그런 테이블을 통해서 뭔가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섞어요. 퍼뮤테이션. 얘를 일로 가고 쟤를 절로 가고 막 섞는. 그게 한 라운드예요. 이만큼. 키랑 XOR하고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섞고 그 결과를 또 키랑 XOR하고 대체하고 섞고 이걸 그냥 1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인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아웃풋이 있으면 키랑 XOR을 하면 이 전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은 원래 전으로 갈수 있죠. 계산. 거꾸로 하는 계산을 했죠. 거꾸로 계산하고 이 S들도 16비트가 들어오면 16비트 나온다고 그랬죠.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거꾸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키가 있으면 그냥 계속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서 원래대로 가요. 다 정해져 있어요. 퍼뮤테이션은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S도 똑같이 생겼어요. 매 라운드마다 다른 값은 키만 달라요. 데스는 매 라운드마다 S 박스가 다르거든요. 얘는 똑같아요. 매 라운드마다. S 계산은 맵핑도 똑같고 퍼뮤테이션한 방법도 똑같아요. 완전. 매 라운드마다 키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S랑 퍼뮤테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끝나죠. 그렇죠? 자, S를 한번 봅시다. S는 어떻게 생겼냐면 16비트가 들어오면 16비트가 나가는 애라고 했죠? 그렇죠? 16비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16비트는 4 곱하기 4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차원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16비트는 4 곱하기 4로 16비트로 쪼갤 수 있어요. 여기에 4개. 여기 4개. 그래서 저 16비트인데 사실 얘를 16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죠? 네, 바이트 단위로 요거 바이트, 한 바이트. 그다음에 여기 또한 바이트. 지금 뭐냐면 뭔가 테이블이 있어서 요거를 테이블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8비트를 적용시켜서 뭔가 8비트를 만들고 밑에 것도 8비트 적용해서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그냥. 또 8비트를 만들어요. 이게 바이트 이거 서브스티튜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서브스티튜션은 사실 8비트 단위로 하는 거예요. 16비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 16비트를 두개 쪼개 가지고 각각 8비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비트니까 모두 입력이 몇 개예요? 네, 두 개고 그다음에 8비트 256이니까 256까지가 있겠죠. 별로 테이블도 크지도 않죠. 256이면 테이블 엄청 크잖아요. 64,000 뭐 이렇게 되는데 8비트니까 256 별로 안 커요. 자, 이렇게 해서 8비트 8비트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바이트를 일단 만들고 나서 우리가 지금 S를 보는 거예요. 16비트 들어와서 16비트 나갈 텐데 이 S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엔 바이트 단위로 뭔가 테이블로 다른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회전을 시켜요. 자, 첫 번째 행은 그냥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행은 1비트 레프트 시프트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은 여기로 가고 요 값은 여기로 가고 요 값은 여기로 가고 제일 앞에 있는 값은 뒤로 가고 그 밑에 있는 건 그러니까 첫 번째가 0빗이고 레프트 시프트 두 번째 1빗 세 번째는 2빗 레프트 시프트 세 번째인 건 3빗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행으로만 섞었죠. 이렇게 또뭘 하면 되겠어요? 열로도 해요. 네. 열로도 이제 컬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넣으면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냥 해요. 그래서 이 결과 쭉 넣으면 이제는 열로 이 열이랑 뭐이 열이랑 서로 바꾸고 통째로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열은 저렇게 한 비씩부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이 열과 이 열로 바꾸고 뭐 이렇게 통 열로 이렇게 섞어놔요.
이게 S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6비트 들어와서 속에서는 다른 걸로 바꾸고 행으로 바꾸고 열로 바꾸고 출력 나오겠죠. 16비트. 그게 S 한 번이에요. 행렬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이 값이 뭐 1, 그러니까 1, 써볼게요. 원래 값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16까지 쭉 있었으면 첫 번째 이제 이걸 수행하고 남은 결과가 1, 2, 3, 4. 그쵸? 두 번째 거는 6, 7, 8, 5. 세 번째 거는 11, 12, 9, 10. 네 번째 거는 16, 얼마요?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다예요, 그냥. 근데 사실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섞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섞은 게, 인버터블 하죠? 거꾸로 갈수 있죠? 저기서 거꾸로 가면 원래대로 갈수 있죠? 거꾸로 갈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다 인버터블이에요. 인버터블. 역으로 갈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S를. 자, 이런 거를 그냥 10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S가 있고 사실 퍼뮤테이션인데 그건 좀 빼놨어요 그냥 S랑 퍼뮤테이션 하고 나서 키랑 XOR을 하고 또 나온 거를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X랑 하고 키랑 하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인버터블 한 건데 다만 우리가 각 라운드마다 키를 알아야만 뭔가 원래대로 제대로 갈수 있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AS에서 쓰이는 각각의 라운드 펑션 이 함수들은 그냥 인버터블 한 거고 키만 알면 거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10 라운드인데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1, 2, 3, 세 개를 다 해요.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로우로 시프트, 컬럼으로 시프트 다 하고 제일 마지막 것만 세 번째 걸안 해요. 컬럼끼리 이렇게 섞는 거 그걸 안 해요. 마지막만 달라요.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명령으로 수행을 한다고 치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다 어때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키만 다르지 다 똑같죠? 열 번째 것만 다르죠? 네, 그래서 인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계산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게 AES ENC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거 하나를 다 해줘요. 한 라운드를. 그래서 얘를 아홉 번 부르고 나서 마지막에 요 명령어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AES ENC LAST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부르면 그러면 AES 인크립션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속에서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명령어가 있어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쉬프트 로우, 믹스트 컬럼. 자, 이게 AS의 끝이에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뭘 배운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다예요. 다 모든 블록 사이퍼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라운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한 라운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그 다음에 각각 라운드 할 때마다 키를 적용하고
그것만 다른 거지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AS 저렇게 생겼고, 얘는 모양이 되게 간단하니까 성능은 어떨까요? AS의 성능은 꽤 빨라요. 데스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뭐 테이블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서브스티션, 그러니까 바이트 서브스티션 할때 테이블로 미리 만들면 빨리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런 거 넘어가면 될 거고. 그래서 뭐 AS 명령어들도 있고 인텔 프로세서. 뭐 다른 ARM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AS 가속하는 하드웨어들이 다 보통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택은 넘어갈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건 뭐냐? 우리가 이제 슈드 랜덤 퍼무테이션, 시큐어한 슈드 랜덤 퍼무테이션에 해당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배웠죠. 하나가 뭐였어요? 네, DES. 또 하나는 AS. 두 개를 썼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슈드 랜덤 퍼무테이션, 슈드 랜덤 펑션,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시큐어한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로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이 있으면 시큐어한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시큐어한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시큐어한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퍼뮤테이션도 펑션이니까. 그래서 이건 쉬워요.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이 있으면 시큐어한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거 봤었죠? 0번, 1번, 그게 다 랜덤이니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쪽은 쉽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걸 하면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을 경우에 슈드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슈드 랜덤 펑션이 있을 때,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이 있을 때 시큐어한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얘는 가능해요. 시큐어한 슈드 랜덤 펑션이 있을 때 우리가 시큐어한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뭘로? 네, 파스트 네트워크. 네, 85년도에 증명했었죠. CRM 있었죠, 앞에서. 누가요? 뭐였죠? CRM 누구? 누구였어요? 루비엘 라코프 있었죠. 네.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런 게 있었으니까 어쨌든 된다는 거에 증명돼 있으니까 저걸 쓰면 되죠. 네. 그래서 남은 건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 했을 때 슈드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냐?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끝이에요. 저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겠죠. 네, 요쪽만 보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세 개가 사실 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부터 슈드 랜덤 펑션을 어떻게 만들까? 제너부터 수단 펑션 어떻게 만들까? 만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입력이, 원래 수단 랜덤 펑션은 키가 있고 입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1비트짜리로 쳐봐요. 1비트. 그러니까 0 또는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단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는 키가 주어져 있으면 이 키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하면 뭐가 나와요? 더긴 길이의 어떤 랜덤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긴 길이가 쭉 나와요. 임의의 길이죠. 길이의 제한이 없죠, 특별히. 그래서 이 중에서 왼쪽 거과 오른쪽을, 우리가 왼쪽 거를 GK의 0이라고 쓰고 오른쪽 건 GK의 1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F에 0은 우리가 G로 생성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걸 0이라고 얘기하고 F에 입력이 1인 경우에는 G에 K에 오른쪽이라고 그냥 대답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1비트짜리는. 그러면 X가 이제 1비트가 아니라 N비트예요. 여러 비트예요. X가 N비트. 이건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보기 위해서 좀더 이제 좀더 쉬운 거 2비트를 한번 생각합시다. X가 2비트. 2비트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쭉 만들면 너무 길잖아요. 자, 2비트 예를 들어서 F에 K에 1, 0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2비트니까 00부터 11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1비트인 경우에는 G로 확장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했죠. 2비트인 경우는 G를 두번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FK의 10이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1이고 두 번째는 0이란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G의 요게 첫 번째 거 오른쪽을 택하고 그다음 요걸 가지고 또 G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값으로 적용해서 그럼 얘가 출력이 또 길게 나오겠죠. 두 배로 나오겠죠. 두 배로 나오면 이 중에서 왼쪽 거. 왼쪽 건 0이고 오른쪽 건 1이에요. 그래서 FK의 1, 0이라고 하는 건 G의 K의 오른쪽 걸 택하고 그다음에 이걸 키로 해가지고 또 제너레이터에 적응한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걸 택하겠다. 아니, 왼쪽 걸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1이고 두 번째가 0 이런 식으로. 자, 이게 n비트면 이런 게 n비트면 n번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비트다. 1, 0, 1, 0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왼쪽, 오른쪽 거. 이걸 가지고 왼쪽 거를 가지고 오른쪽 거를 가지고 왼쪽 거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n비트면 G를 몇번 쓰면 돼요? n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물론 빨라요. 빠르진 않죠. 느려요. 느리지만 어쨌든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CQ 할까요? 왜냐하면 G는 랜덤과 구별할 수 없죠.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값도 최종 값도 그냥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sudo random 펑션도 랜덤 값을 리턴하는 거니까 매번 할 때마다 다 랜덤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CQ한 거겠죠. 그래서 얘도 CQ한 sudo random 펑션이 돼요. 이게 타예요. 2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면 처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값을 적용을 해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다음에 또 적용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CQ한 pseudorandom 펑션을 만들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시큐리티를 측면을 보면 2비트짜리 같은 경우에 자, 이 G1K 이건 아웃풋이 지금 4개가 있죠. 얘네들은 진짜 랜덤과 첫 번째 거 보면 첫 번째 거에는 지금 슈도 랜덤을 적용한 거고 자, 얘는 당연히 랜덤이랑 같겠죠.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랜덤과 구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예,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적용하면 또 랜덤과 동일하겠죠. 왼쪽 거.
오른쪽으로 정의하면 또 랜덤과 동일하겠죠. 즉, 사실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랜덤과 똑같죠. 그러니까 sudo random 펑션의 아웃풋은 그 랜덤에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sudo random 펑션은 랜덤 펑션과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이 2비트짜리고 3비트, 4비트, n비트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적용하면 된다. 물론 practically 안 쓰여요. 느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살사 20 가지고 AES 대신 블록 사이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더 느리죠. 그래서 쓰진 않는지만 어쨌든 다 되더라. 자, 그럼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직교환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 만들 수 있죠. 펑션을 만들 수 있고 펑션이 있으면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QL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SQL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느냐? 답은 yes, yes죠. 왜? GGM PRF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를 적용을 하면 SQL 수도 랜덤 펑션을 만들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파이스텐 네트워크 적용하면 랜덤 퍼뮤테이션도 만들 수 있더라.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펑션 이런 거다 배웠고 블록 사이퍼도 사실 배운 건데 아직 우리가 뭘안 배웠냐면 키를 사실 여러 번 써도 되느냐 이건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런 건안 배웠고 그냥 한 블럭에 대해서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인크립션 또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입력은 한 블럭이 아니잖아요. 길겠죠, 메시지가. 메시지가 길게 나오면 이거 그냥 적용해도 되느냐? 잘 모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슈도 랜덤 펑션,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 이런 걸 배웠고 이제 긴 메시지에서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 어떻게 적용될지 그에 대한 모드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게 배우고 나면 사실 인크립션은 끝이에요. 인크립션은 끝. 인크립션 끝나면 뭘 배울까요? 아니요, 인크립션은 디크립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디크립션 안 배워요. 인크립션을 그대로 또쓴게 디크립션에서 안 배우고 인크립션은 데이터를 하이딩하는 거죠. 정보를 감추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그리티 못 바꾸게 하는 거. 데이터를 못 바꾸게 하는 거. 아니요, 비대칭키 아니에요. 대칭키. 그래서 우리가 맥 알고리즘 배울 거예요. 이 맥은 네트워크의 맥이 아니에요. 메시지 어센티케이트 코드로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거를 못 받게, 바뀐 거를 이제 디텍트할 수 있게, 또는 바뀐 거를 못 바꾸게 하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배울까요? 인크립션과 맥을 배웠으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네, 이제 합치는 걸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메트리 키 인크립션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대칭, 어시메트릭 키,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배울 거야. 어시메트릭 할때 당연히 처음에 뭐 배워요? 인크립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맥에 해당되는 게 어시메트릭 퍼블릭 키에서는 디지털 서명이에요. 디지털 시그니처를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학기가 끝날 거예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슈드 랜덤 퍼뮤테이션 제너레이터 막 배웠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접하면 어려울 거라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번 주에 시험 문제를 올려줄 거야. 중간고사 얘네를 봤던 거 그걸 한번 풀어보면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마 판단을 할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드밴티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